여러분, 호텔에 묵으시다가 아 이대로 한 달 정도 묵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최근에 또 한 달 나리가 유행이에요. 근데 막상 막연한 로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 실제 총지배인을 모시고 실제로 한 달에 호텔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비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꼼꼼하게 여쭤봤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게스트가 옆에 계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내 집처럼, 1년을 살아도 여행처럼, 디어스 명동호텔의 양성열 총지배입니다. 네, 잘 외워오신 것 같아요. 네.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오늘 한 달 살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전문가 분이십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는 호텔에 묵는 이유가 온전한 휴식이거든요. 네.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호텔이라는데. 네. 근데 이게 로망만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살이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 근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모집해 보니까 총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돈입니다. 네. 근데 얼마가 드는지, 호텔 다 서비스 돈이잖아요. 서비스 중요하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호텔이라는 방 외에 한 달 살이를 하려면 다른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수납 공간입니다. 왜냐면은 개인진들이 있는데 한 달 살이면 짐을 다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쿠팡은 오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쭤볼 예정이고요. 네네. 자, 가장 첫 번째가 돈입니다. 네. 네, 한 달에 얼마가 드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호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가 가격에서 30일 기준으로 75% 정도 할인된 가격에 머물 수 있고요. 물론 객실 타입별, 그리고 머무르는 기간별 요금 차이는 상이합니다. 이 정도 돈이면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나요? 주로 저희 쪽에 투숙하신 분들은 저 회사원, 그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분, 그다음에 아티스트, 대학원생, 좀 각종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묵기에는 조금 가격이 되지 않나요?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오신 분들이 뭐 조용하게 대학원생 자료를 좀 준비하실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을 하셔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 집중해서 네. 일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오피스텔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랑 저희가 비교 대상군이 주변에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거 환경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홀로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저희 쪽에서 공유 시스템으로 이용하신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호텔을 많이 선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 말씀하셨는데, 사실 호텔 하면은 호텔 서비스도 있고 보안도 있고 이런저런 장점이 있잖아요. 보안 말고 어떤 서비스로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보안이랑 위생, 그다음에 화재 부분입니다. 저희는 호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객실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출입이 안 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카드키가 있으셔야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보안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한 달 투숙하실 경우 이틀에 한 번 저희가 수건을 교체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객실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얘기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전기세, 네. 뭐 그런 뭐 저 뭐 인터넷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호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전기, 수도,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겨울 같은 때는 괜찮네요. 난방비도 포함되니까. 뭐 난방, 냉방 빵빵하게 틀어놔도 전혀 부과되는 비용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다. 빨래도 생각하셔야겠죠. 네네네. 빨래는 어떻게 되나요? 빨래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따로 런드룸이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 건조, 다리미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물론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보통 호텔이면은 속옷 하나 빨아도 5천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라는 건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네네. 네. 다른 호텔 같은 경우는 다 유료로 이용된 시스템인데,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장기 투숙객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음식은 어떻게 되나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전 객실에 전자레인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음식은 객실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층에 마련된 공유 주방에서
간단하게 본인의 음식들을 조리 직접 조리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면도 끓일 수 있는 건가요? 아 물론 있죠. 라면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1층에 마련된 공유 주방에서 인덕션을 통해서 뭐 모든 요리가 가능하시고요. 요리를 위한 모든 재료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게 침실이나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1인 침실에 가봤는데 타입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침실은 일단 요 정도 크기입니다. 보니까 6, 7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침실은 보니까 스탠다드 싱글. 네. 네, 그리고 옆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네.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특이했는데, 그리고 가운데에 탁자로도 쓸 수 있고 책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보니까 옆에 또 장도 돼요. 네네. 네. 아, 원래 1인 그런 장기 투숙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장기 투숙객실 같은 경우는 1인 전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경 쓴 게 식탁이랑 그 다음에 개인 데스크,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로 계시기 때문에 개인 물품들이 많이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수납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테리어 할 때 그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다른 곳에는 제가 못 본 서비스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뷰 맛집이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위치가 명동이죠. 충무라고 네. 명동 사이에 있는데 한옥마을 뷰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충무로 쪽에 위치해 있는데 4호선 충무로역이랑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길 한 볼로만 건너면 명동이랑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호텔 뒤로 보시게 되면 남산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어서 객실 어디서 보셔도 남산 한옥마을이 전경이 다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맛집이라고 뷰 맛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낮에 봤는데 낮 뷰도 괜찮고요. 밤 뷰도 되게 괜찮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1인 침실을 봤는데 또 도미토리 공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디어스 명동 같은 경우는 장기 투숙, 단기 투숙, 그다음에 도미토리 이 세 가지 컨셉이 합쳐진 신개념의 호텔 공간이고요. 말씀 주셨던 도미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층에 위치해 있고 여성 전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 때문에 이중 보안이 있기 때문에 체크인하실 때는 개인 지문을 등록하셔서 출입하실 때는 개인 지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세요. 네, 공간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공유 공간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런더리 공간은 살펴봤고요. 네. 공유 주방도 살펴봤고요. 네.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공간이 전용 게스트 라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뭐 커피도 무료로 즐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과 미팅도 가능하시고 넓은 TV 화면을 통해서 본인이 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화면을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커뮤니티 룸이 따로 마련됐기 때문에 최대 8인까지 미팅이 가능한 공간으로 화상회의라든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실 때는 무료로 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홈트도 된다고 하시던데.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3층에 홈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크기 네, 크지는 않아요. 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1인 또는 2인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약해서 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제가 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예약제로 이용되고 있고요. 투숙객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최대 개인당 2시간이지만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추가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데 네, 쿠팡 되나요? 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투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저희 쪽으로 또 옮기신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층에 마련된 딜리버리 룸에서 언제든지 택배 수거 가능하시고요. 1층 또 딜리버리 룸에는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락카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공간적으로는 그래도 짐을 좀 최소화하기는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배민도 되죠? 그럼요. 요즘에 트렌드가 호텔에서 식사보다도 외부에서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데 저희는 보안상 문제로 객실 앞까지는 배달은 안 되고요. 아. 고객분께 직접 1층으로 내려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납 공간인데요. 객실은 둘러보셨고 그리고 붙박이장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쿠팡 볼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것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큰 짐이 있다. 네. 그런 것들도 보관할 수가 있나요? 물론 개인 가구라든가 큰 짐은 안타깝게 저희가 보관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1층에 마련된 딜리버리 룸에 마련된 락카 공간을 통해서 개인 물건을 보관이 가능하고요. 물론 뭐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락카도 사이즈별로 구분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투숙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뭐 1년을 사시는 것보다 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개인 락카 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용을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달 살이가 주제였으니까 네. 디어스 명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뭐 디어스 명동 이런 곳이다. 네.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스 명동은 올해 2월 28일 날 새롭게 오픈한 호텔이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투숙, 단기투숙, 도미토리가 합쳐진 신개념 호텔 공간입니다. 제가 또 13층에는 네 가지 타입의 펜트하우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공유를 원하신다면 펜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1인에 맞춰서 새로 리뉴얼된 호텔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네, 1인실에 맞춰서. 그래서 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 정도면 한 달 살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총 지배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